여기 신라 해수욕장 오시려면 저희는 한 9시에 왔는데 멍청하게도 여기 큐브 빌리는 곳 있잖아요. 거기 한 9시 10시부터 대여를 해주거든요, 무료로. 근데 최소한 9시 한 15분 20분경에는 줄을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큐브가 제가 볼 때는 한 200개 정도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 줄을 섰는데 늦었습니다. 현재 한 2주 정도 남았죠, 여름 휴가철. 여기 8월 말까지 한다니까 아마 평일날에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주말에 오실 때는 빨리 오셔서 빌려주세요, 줄을 서서. 이거 해파리는 죽어도 여기 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손으로 건들면 큰일 납니다. 여기 해양구조협회에서 이렇게 다 치워주십니다, 해파리를. 좋아서입니다. 오늘은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진화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여기 진화 해수욕장은 모든 게 무료라고 합니다. 오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께 여름 휴가 진화 해수욕장이 어떤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화이팅! 화이팅! 저 뒤에 명선도도 보입니다. 저 뒤에 섬 있죠? 길이 열렸나요? 바닷물이 있나요? 중간에 아니면 갈 수가 있습니까? 뒤에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저희가 맨 끝쪽에 이렇게 빌렸습니다. 맨 끝쪽에. 자, 여기가 진화 해수욕장입니다. 저 앞이 명선도입니다. 명선도의 유래 이렇게 설명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둘레는 330m이고 면적은 6.744제곱미터이다. 태양이 잠든 곳 명선도. 네, 이렇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관람 방향 우측입니다. 330m라 그랬죠. 네, 여기 한 10분이면 한 바퀴를 돌 것 같습니다. 10분이면 명선도 한 바퀴를 다 돌 것 같습니다. 나무들이 직접 심은 나무들도 있고 섬에서 이렇게 자란 나무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암릉이 엄청 멋있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모이로 만드는 겁니다. 한번 쳐보세요, 주먹으로. 아니, 통통통 소리 나게. 그죠? 돌소리가 아닙니다. 아니, 통 비어있는 소리. 예. 자, 전망대 올라가는 길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안돼. 전망대 좌측은 나가는 길. 야, 여기 잘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여기 저녁에 올라오면 이게 야광색입니다, 그죠? 예. 조명도 있고 참 좋습니다. 울주군 진화해수욕장 명선도
여기는 오실 때 맨발로 오셔도 좋습니다. 여기가 전망대인가 봐요, 그죠? 저쪽은 연기 나오는 곳은 여기 온산 화학공단 같아요. 그리고 저 멀리 저기는 울산 전화동, 동구 전화동 같습니다. 명선도 섬을 구경하는 데는 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진화 해수욕장에 오시면 명선도 한번 들러주세요. 진화 해수욕장이 바닷물에 들어가니까 여기 온도가 어때요? 엄청 차가워요. 예, 지금 굉장히 차갑습니다. 울산 이쪽이 예전부터 좀 차갑다고 들었는데 물은 차갑습니다. 예. 자, 저기 우측에 무료 편의 물품 대여소가 있습니다. 저기는 10시부터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줄을 서 계시죠? 피부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고 합니다. 야, 줄 서 있는 거 보이죠? 한 100명은 넘습니다 지금, 그죠? 여기 10시부터 하시는 거예요? 네. 빌리려면 뭐 필요합니까? 신분증 있으면 돼요. 아,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네. 그럼 지금 서 계신 분들 SNS 참조 먼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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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하셔야 여기 무료로 이렇게 빌려준다고 합니다. 주소하고 신분증 맡기고 이렇게 빌려가시면 됩니다. 예, 네, 여기 진화해수욕장 오시려면 저희는 한 9시에 왔는데 아, 멍청하게도 여기 튜브 빌리는 곳 있잖아요. 거기 한 9시 10시부터 대여를 해주거든요, 무료로. 근데 최소한 9시 한 15분 20분경에는 줄을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튜브가 제가 볼 때는 한 200개 정도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 아, 줄을 섰는데 늦었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죠, 여름 휴가철. 여기 8월 말까지 한다니까 아마 평일날에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오실 때는 빨리 오셔서 빌려주세요, 줄을 서서. 야, 진화 해수욕장은 여기 제트포트, 바나나보트, 와플, 자, 기타 등등. 여기 속초보다 한 반가격입니다. 반가격, 그죠? 네. 속초에는 굉장히 비쌌는데 여기는 조금 쌉니다. 그래도. 자, 외적기 입고 있으니까 헬멧 쓰세요. 자, 헬멧. 자, 곤투 헬멧 쓰러 갑시다. 자, 자, 곤투 헬멧을 쓰고 갑니다. 머리 부딪히면 위험하니까. 자, 아까 뭐 끊었죠? 네, 팡팡 끊어댑니다. 자, 팡팡 타러 갑시다. 출발, 뒤로 돌아! 출발! 아우, 느낌 좋은데요? 그죠? 이겁니까? 계속 팡팡. 자, 발을 씻고.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아이고. 가세요. 자, 갔다 오세요. 얘들아, 지연아. 재밌어? 최고! 디스코 팡팡 최고! 어땠어? 야, 스피드 엄청 나오는데? 어? 최고였어? 이제 시대 자꾸 멈추라고 해가지고. 아, 멈추라고 해? 무서워서. 자, 오늘
여유롭게 이런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진안 해수욕장 오시려면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가지고, 큐브, 웃기도 빌리고, 무료로. 그리고 여기 파라솔은 그냥 일찍 오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일찍 오셔서 파라솔 자리 잡으시고, 이렇게 여유롭게, 해수욕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예. 화장실 치고 너무나 깨끗합니다.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 깨끗합니다. 해수욕장 우측으로 보면 쭉 보시면 여기 유치원생들 노는 곳이 있습니다. 유아들 그죠? 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 자, 오늘 진안 해수욕장에서 한 5시간 정도 놀았죠. 그죠? 예. 네, 오늘 너무 재밌게 놀다 갑니다. 지금은 저희가 샤워장에 줄이 너무 많이 섰기 때문에 잠깐 이제 발만 닦고 가겠습니다. 미지근해요. 얼른 씻고 대충 씻고 갑시다. 자, 오늘도 2022년 8월의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